조정식의 펌펌투데이 6시 23분 3일초 지나고 있습니다. 다정한 아빠가 될수 있는 방법. 일단 6 5 5님이 오은영쌤 버전으로 <laughs> 어 보내주셨습니다. 아 이거를 제가 제대로 살리고 싶은데 좀 아쉽네요. 음. 땡땡이가 커피수다 데일까봐 걱정이 돼서 아빠가 순간 놀라서 화를 냈어. 미안해 많이 놀랐지? 아빠가 땡땡이가 손에 닿지 않은 곳에 커피를 놨어야 하는데 미안하구나. 라고. <laughs> 어온영쌤은 이제 아이들한테 그렇 뭔가 아빠가 화를 냈던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또 아이여도 내가 사과할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과를 하고. 요5고님 어, 대단합니다. 8886 님. 어 셔츠 단추 하나 더 잠그면 다정한 아빠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도, 어, 아빠가 되면 장금니다 근데, 오늘은 또 이제 또 더, 더우니까, 어, 여름이니까. 7296님, 최준 버전으로. 우리 애기 커피 쏟았네? <웃음> 귀여워. 주셨구요 <laughs> 장남준씨, 생산자로서 소비자에게 잘해야죠 <laughs> 어, 그죠? 아까 전에 또 토크에 이어서 장남준씨. 장남준씨 드리고요. 오은영 쌤 버전으로 보내주신 우리 또. 드리고, 7296님, 최준 버전으로 보내주셨습니다. 드립니다! 2172님 아이를 직장 상사대하듯 해보세요 하셨는데 어, 이렇게 되면 뒷담화를 해야 되는데 <웃음> <웃음> 네, 2172님이었고요 3253님 한 손에는 크레파스를 사가지고 가보세요 어, 너무 옛날 스타일 실패 3971님 다정한 아빠 되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든 다 정해주면 됩니다 실패 네, 이러면 안 돼요 아이와 사이가 멀어집니다 5 3 2구님 아이 이름을 다정한으로 개명해 을 주시면 다정한 아빠가 될수 있습니다. 슈베! 네. 우리 번데기 여러분이 이런 문자를 보냈을 리 없어. 오삼이군 슈베! 이우형씨, 세뱃돈을 올려주세요. 조태현씨, 같이 점빼러 가세요. 친해집니다. 남겨주셨고. 6409님, 아내분한테 먼저 연습을 해보세요. 근데 잘안될 겁니다. <laughs> 6409님 드립니다. 어 진지 문자도 왔네요 7678님 화는 내지 말고 이 행동이 잘못된다는 것만 잘못됐다는 것만 인지시켜 주세요 이 행동을 하면 아기가 다칠 수도 있다는 걸 함께요 음 중요한 포인트 사실 이게 본질입니다 7678님 드립니다 음. 6579님 그럴 때는 한 템포 참으시고 쏟은 거 같이 닦을까 라고 해보세요 어. 이게 정말 사실 쉬워 보이지만 진짜 실제로 딱 그런 화가 나는 상황에 닥쳤을 때한 템포를 참는 건 사실 어마, 어마어마한 내공이 필요한 일입니다. 그러니까 이런 어떤 커피부터 시작해서 사실 아이가 뭐 중고등학생이 되면 훨씬 또 갈등이 생길 만한 일들이 많겠죠. 그럴 때탁참으린세번 머릿속에 쓰는 그 연습. 지금부터 사실 조금씩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음, 좋아요. 요거 출근님 드립니다. 음.